부천에 살고 계시는군요. 아~ 세상 모르고 잔다. 먹게 자. 같이 자네. 방학 때 애들 깨우는 게 일이에요. 게다가 셋이니. 아, 귀엽다. 내 얼굴. 이완은 일어날 생각이 없네. 10시 반이야. 지각해서 너 빨리 일어나. 어, 서로 하는 말 하네. 10시 반이야. 삼남매 사이가 좋아요? 아니요, 가끔씩 사이 좋고 가끔씩 사이가 안 좋아요. 아, 좋아요? 오, 막내가 강남자 분노의 양치질인데요. 나를 왜 깨웠어? 강남자네. 근데 정말 양치질 하는데 목숨 걸리면서 저렇게 왜 이렇게 침을 많이 내리는데?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. 아니, 이가 부서지겠어요. 정말 충치가 안 생길 것 같아요. 애들은 대충 닦고 마는데 그런데 네.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데. 인근. 얼굴 세지 않아요? 세수는 안 했어? 아, 그냥 뭐 대충 눈곱만 떼고. 옷 입을 거야? 바지 입을 거예요. 거기 안 돼요. 찍는다. 찍히나요? 들어가려고. 어머. 애들이 맨날 장난 끼가 지금 넘쳐요. 나타콘도 계란 넣을 거지. 어머, 누나가 아침밥 차려줘? 엄마가 만든 죽으로 그 삶은 달. 죽과 계란. 태국식 죽인가? 아니에요, 그냥 죽이에요. 죽에다가 계란을 확 얹어버리고 처음으로 봤어요. 아, 저거 피쉬 소스인가? 간장. 아, 조금. 한 사람 다 한 개씩만 먹어야 돼요? 엄마 거도 있으니까 두 개 못 먹어요. 아유, 저 계란. 아유, 저렇게. 엄마 생각하면서. 아, 저렇게 먹는 거 맛있겠다. 약간 미얀마식인가 봐요. 엄마만의 죽이에요. 엄마가 요리 잘하시네요. 네. 친구 같다. 오케이. 잠깐만. 오케이, 빨리 먹어. 엄마, 엄마 같아요. 동생을 또 먹여요? 아유. 몰라. 아, 11시에 가야 되는데. 아, 제가 오늘 제가 데려다 줄게요. 아, 나타콘. 친구? 친구? 네. 어린이집 같이 다니고. 아. 왜 이렇게 서둘러요? 동생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아직 배가 안 불러서요. 아직 안 부른데. 아유, 다 못 먹었어. 많이 먹는 나이인데. 누나가 결국 아이고 동생과 친구들까지 다 떠맡아서 데려다 주는구나. 꼭 같이 가야 하는데. 우리 한 번. 네, 가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언니 진짜 고생했다. 가끔씩 동생 데리러 줘요. 나타콘 제 동생 한 명하고 필리핀 여자애 한 명하고 필리핀 남자애 한 명 와요.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 귀찮고 그러진 않아 아침에? 아니요,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. 밥을 배부르게 못 먹는 게 다시 가서 먹을 거예요. 나중에 드세요. 공정적이다. 14과 131페이지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. 엄마 머리 아픈 시간이네요. 어머니는 완전 기초 지금 수준이신 거죠? 이해해요. 힘들었어요. 배우는 거. 금요일에
금요일에 돌잔치에 오세요. 돌잔치에 오세요. 애들은 금방 배워도 나이 먹고 배우면 힘들어요. 저는 이거 고 주식당은 저는 메뉴 몰라요. 저는 메뉴 저는 몰라. 해벽 해장국 김치찌개 두 가지만 안다고? 두개 몰라요. 아, 식당에 갔는데 뭘 시켜야 될지 몰라요. 뼈 해장국하고 김치찌개밖에 몰라요. 종류가 많죠, 한국 음식. 그러면 없는 식당에 가면 뭘 먹어요? 그림 보고. 그림 보고. 네. 이화가 다 옆에서 설명해 줘야 되겠네. 네. 메뉴 고를 때도. 이거 알고 싶어? 어떤 거 알고 싶어?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갈비탕? 이거 무엇으로 만드는 거 가르쳐주는 갈비탕? 갈비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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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. 갈. 갈비탕. 갈비탕. 자, 갈비탕은 소로 만드는 건데 그 모르네. 소는 아직. 진짜 처음부터 다 맞춰주셨으니까 어렵다 선생님들. 선생님 손 터지겠어요. 국물을 내가 하겠어요. 하는 게 그게 음식인데 사실 그냥 갈비탕 그래 먹여주면 다 익혀질 텐데 죄송한데 차라리 선생님이 태국말을 빨리 배우시는 게 더 낫겠어요. 시간이 걸려요. 책 다 덮었죠? 1번 선생님 진 빠지셨어. 금요일 금요일 한국 음식 아침에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요. 옆에 1년 차인데. 그러니까. 1년 차인데 저렇게 잘 하시는데. 음식. 먹는 거. 한국 음식. 아, 근데 애 셋 키우는 엄마가. 5번. 갈비탕. 갈비당. 갈비당. 그쵸. 발음이 그렇죠. 갈비당. 발음이 대로 쓰니까. 두 개 틀렸어. 80. 잘했어, 잘했어. 아, 딱히해. 아, 딱히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그래도. 수고했어. 잘하네요. 수고했어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아이고, 애기 때다. 아, 꼬맹이들 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신 거예요, 지금. ปลอดภัยมันก็ส่วนหนึ่งเลยส่วนใหญ่เลยอ่ะประเด็นหลักๆเลยคื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ัยนี่คือเราต้องอยู่แบบไม่มีความสุขอ่ะเราต้องอยู่แบบกลัวหวาดกลัวอายเดรีก็คือ큰결심하신 거죠 진짜 어렵죠